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일본에서 디자이너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일본 미용인들이 수십 개 와서 어떤 또 교육을 받는지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역시 선생님들인데 수십 개의 손님이 준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여기가 일본의 교육 컨설팅 회사가 운영하는 이제 원장님들하고 회원 대장들 오시는데 저희 브랜드에 사는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체험해 보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어때? 좀 괜찮나? 예뻐요.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브랜드에 와서 좋은 기억 가져가야지. 작지만 사소한 거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신경 쓰는 거죠. 손 여덟 개 해야 되는데 의외로 오래걸리네. 어떡하지? 도와주세요. 저희 통역을 도와줘. 지혜 씨, 여기 그 일본 가도 항상 함께 해주는 분이세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왔어요. 와, 대박.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포토 슈팅이 있어요. 바로 경영 강연 하다가 여기 점심 끝나면 헬스파 하고 운동 강연을 해요. 내일은 오전에 경영 강연 하고 오후에는 처음 유튜브로 하고 밖에 나가서 거리 틱톡 촬영하는 걸 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헤어쇼 미팅 하게 됐거든요. 작가님이 영상도 한대요, 강연을. 근데 좋아. 9시 반 시작이니까는 지금 한 10분. 이거 봐. 분 좀 발라야 돼. 아, 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 반하게 만들어야지. 어? 오, 반한다. 저 다 내려갈까요? 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총 25명 오셨대. 아, 25명 8명이 아니고요? 네, 5명. 왜 이렇게 줄었지, 3명이? 그럴 거 어디 작은 거 아니야? 말해줘요. 어제 뭐 네, 술 한 잔 했는데 궁금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오늘 드시려고 했는데. 오늘 약간 조금 이제 이런 낯선에서 되게 어색할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발레아주 컬러 전문가로서 로레알 앰버서더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낸 민경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포함 전문이신데 컬러에 욕심이 많은 리데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마스크로 일단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며 퍼트 스타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서 퍼트 네. 고객이 많으신 하인트님 이번에 데뷔한 지는 아직 1년 남짓된 새내기로서 지금 컬러 쪽으로 되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루나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탈색 전문가로서 뿌리 탈색이나 전문 탈색 쪽으로 유명하신 아이블 팀장님입니다. 여기는 다 새내기신데 남자 머리 쪽도 저희가 담당으로 하고 있으면서 여성 스타일이라 약간 레이어 쪽의 스타일을 되게 추구하고 있는 칸코님입니다. 펌 전문가세요. 그리고 어릴 때 중국어를 배워서 되게 중국 고객님도 되게 보유하고 있는 초희 선생님입니다. 네. 최근에 뭐 저희 뉴진스 슬리커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로 되게 인기가 많은 구루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혹시 일본어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일본 스키. 원장님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 순식계열 대표 원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제자님들의 리더로서 잘 이끌어주고 있는 대표 원장님입니다. 한마디 그냥 인사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인사만. 진짜. 2010년부터 헤어 사진을 찍고 있고요. 네. SNS랑 네이버로 마케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은 거 같아. 아니, 이거 머리 숨은 거 같아. Nope. 이것도 한 번 잘라내기를 해보면 Nope. 뭐야? 카메라 화질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찍어? 이렇게 나오던데 저거? 조명을 안 써서 조명 썼는데? 잘 나왔는데? 다시 찍었는데 이렇게 어딨지? 근데 이거는 여성이고 또 남성이고 피부톤이 좀 그럴 수도 있고 여잔데? 아 그래요? 대표님 저 괴롭힘 당해요. 이거 내보내주세요. 대표님 글루건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친구 안 생긴다 그랬죠. 그렇게 안 해도 남자친구 안 생겨요. 이봐, 여기도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졌어요? 소문했다 내가. 나도 반응이 좋다는 소리예요. 반응이 안 좋으면 질문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가 일정이 좀 있어서 먼저 보내드리고 마무리 좀 시작할게요. 탈모 상태나 아니면 두피 고민 이런 거를 디자이너나 파트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압력이 들어와서 하이 今から組み使う。40分から50分。そんなもんでも終わるの?分かります。はい、じゃあこの後。50分以上。オッケー、ライチ。ライチ、カモン。トリートメント。オッケー。うん、スメル。あ、すごいライチ。スメルね。おー。はいはいはいはい。おー、気持ちいいね。おー。ベリーグッド。グッドテクニックやね、これね。 아시오네. 하이, 오 마이 스타일, 유어 스타일. 베리 굿 스타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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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해놔요. I'm happy. 아니 이거. 베리 굿톤. 그래 쓰고. 좋아요. 아 베리 굿. 미용인들뿐 아니라 이렇게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의 사람들은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날개뼈라고 하는 부위가 하다 모더시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나올 거야.